한국어 그 이야기할 때 단어 정확하게 말하면 좋아요. 그러면 발음, 단어? 네, 단어를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2번 부동산 중개인 이용 이렇게 얘기할 때 부동산 중개인 이용 이렇게 하는데 부동산 중개인 이용. 소리가 약하거나 그러면 발음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소리는 명확하게 그리고 듣기를 많이 해야 돼요. 한국어 듣기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먼저 한국어 읽을 때잘 들어보세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 한국말 하고 한국어 읽을 때 이거 조사가 뭔지 알죠? 조사. 아, 네, 알겠어. 아, 예. 문법에서 잠깐만. 은는 이가 을을 뭐 이가 조사. 하고 예, 뭐 은는 이가 이가 을의 예. 에에게 이제 그런 많은 한테 것들이 이거 발음 한국 사람들 발음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에 맞춰서 말하거나 읽으면 발음 좋을 수 있어요. 그 똔냐 사람 똔냐. 네. 일단 첫 번째 단어를 정확하게 말하세요. 단어 정확하게. 두 번째, 언어 정확하게 두 번째, 조사를 한국 사람처럼 사용하세요. 조사 베트남 사람처럼 하면 중개인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중개인을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중개인이 아니에요. 중개인이. 베트남은 성조가 있으니까 그냥 하면 중개인이 면허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한국어 말 발음이 그 컴퓨터에서 안 찍혀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발음이 좋긴 한데 괜찮아요. 하지만 일단 목적 내가 한국말을 했을 때, 녹음했을 때, 잘 녹음이 되도록 하는 것도 좋은 훈련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어 발음할 때두 가지. 단어를 명확하게, 조사는 한국 사람처럼. 자, 2번 내가 읽어볼게요. 부동산 중개인 이용.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임대할 경우, 중개인이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임대 절차가 현지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세요. 여기에는 정식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고 해당 숙소가 예정된 용도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네. 부동산 중개인 이용.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임대할 경우 중개인이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임대 절차가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고 해당 현지 규정. 뭐? 임대 절차가 현지 규정. 임대 절차가 임대 절차가 환지 규정 네 네. 틀렸어 임대 괜찮아요. 네. 절차가 임대 절차가 환지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세요. 여기에는 정식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고 해당 숙소가 예정된 용도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좀 세요.
조사가 세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해당 숙소가 예정된 예요. 일이고 세요. 세다. 세면 계약서에 서명하고 해당 숙소가 아, 예정된 계약서에 일로 서명하고.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좀 조사를 약하게 발음. 조사를 약하게. 약하게. 예, 작은 소리로. 아, 오케이.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한국어 쉽게 할수 있어요. 네, 땡볕. Sử dụng đại lý bất động sản. Khi thuê qua đại lý bất động sản, hãy chắc chắn rằng đại lý được cấp phép và quá trình thuê tuân thủ các quy định của địa phương. Điều này có thể bao gồm việc ký hợp đồng thuê chính thức và đảm bảo rằng tài sản được đăng ký cho loại hình cư trú mà bạn dự định. Ví dụ, dân cư, du lịch.네. 만약 내가 베트남어 읽으면 말하거나 읽으면 어떤 거 주의해야 돼요? 주의. 어떤 거? 아, 어떤 거? 베트남의 발음 잘하기 위해서 네고 파탐 똥냐 하기 위해 뭘 주의할까요? 나는? Chắc là phát âm tạm nghe nhiều. nghe nhiều nghe Nghe nhiều và thế nào nhỉ? Khi ghi âm bài ghi âm nục